할렐루야. 오늘 묵상했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의와 사랑과 충성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장차 왕이 될 다윗. 본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 헤쳐나갈지를 알려줍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명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집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또 두려워하며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며 서로에 대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러한 유대감은 사울의 질투가 극심한 분노로 바뀌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울 왕의 질투심이 극에 달해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폭정이었고 이러한 사울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군 조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의 의와 지혜로 행하기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의도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숨어 있으라고 부탁하며 다윗을 대신해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은 너무도 강해서 목숨을 걸고 또 친구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헌신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옳은 일을 옹호하고 또 분명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다윗을 높이 평가하며 다윗의 충성심과 용맹함, 다윗이 이스라엘에 가져다 준 많은 유익을 강조했습니다. 요나단은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임을 아버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요나단은 친구 다윗과 아버지 사울 모두에게 진실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렵거나 인기가 없을 때에도 사랑으로 진실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간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울은 마음을 바꾸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떻게 지혜롭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진실되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도 죄에서 벗어나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중재는 다윗의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관계와 공동체의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화해의 도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변함없는 의리와 사랑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 곁에 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성도는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더라도
진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계획에 개입하여 다윗의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사울이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거나 또 위험한 길을 향하는 것을 볼 때 기꺼이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질투와 분노는 그의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지도자의 지혜와 또 의로움과 성실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정직과 성실, 신뢰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러한 자질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왕이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야망과 모순이 될 때는 항상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와 사랑과 충성의 힘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정의를 옹호하고 또 사랑의 진실을 말하며 모든 관계에서 성실성을 유지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죄를 예방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요나단과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도 용기를 얻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또 충성스럽게 서로를 지지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영역 속에서도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지혜와 의로움,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결정이 주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과 사랑의 등대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